Biri, happy birthday. 내일 아마 아는 플로버가 더 많을 텐데 제가 행사를 가가지고 오늘 미리 축하를 합니다. 오늘도 중간에 짬을 내서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저 생일 때마다 일을 하네요. 좋아요. 따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스태프분이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매 생일 때마다 일하고 있네. 아무래도 연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연말은 정말 바쁠 것 같아서 오늘부터도 바쁘고요. 저 진짜 바쁘게 친구 만나는 것까지 일정 잡아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소중하니까요. 아마 크림치즈 케이크인 것 같아요. 저를 위해 블랙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쁘지? 사진 찍어놔야지. 키보드 처리가... 이거를 그 밝기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플래시를 켜서 확대를 하고 찍으면 아주 힙하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고정해야 돼. 어때요? 그럴듯하죠? 왜 이렇게 밝게 나와 화면에? Happy birthday.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인스타용 사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떨어뜨리지 말래? 이걸 내가 왜? 하여 언니가 케이크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떨어뜨렸길래? 들다가 떨어뜨렸어? 저는 케이크를 떨어뜨리지 않을게요. 근데
생일이면서도 홀리데이 시즌이기도 하고 요즘 저랑 DM에서 얘기 많이 나눴죠. 다 먹기 전까지 방종 안 한다더니 케이크 다 없고 방종 화끈하네. 내일을 뭐 하는데 내일 안 하고 오늘은 내일은 제가 전주에 무대를 하러 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후 알게 될 스케줄을 하고 왔고요. 일단 1번 스케줄은 이 옷을 입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기억해 주시면은 내가 오늘 뭘 했구나 나중에 나왔을 때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해줬으면 나중에 알겠지? 이옷 정보 이거 완전 보세. 어디 건지 몰라. 내가 오늘 OOTD 보여줄게. 사복입니다. 짜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왔어. 어차피 차 타고 다니니까. 이러고 왔어요. 짜란, 짜란, 겨울룩, 겨울룩. 내 딴에 밝은 옷을 입어봤어. 너무 추워 보인다고? 어차피 차 타고 다녀. 요즘 그레이가 많군요. 블랙이 질릴 땐 그레이. 왜냐면 그레이 종류가 많거든요. 그레이, 차콜, 막. 원래 추워 보이는 게 예뻐. 시그 촬영 때 블랙이었던 서비스. 아니 그냥 내 옷이 처음부터 그거였어. 아 그리고 제가 태국 갔다가 입국할 때 옷의 정체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채영이가 밤에 보내줬는데 그거 그 썰이 있어요. 엄청난 썰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제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캐리어가 왔어. 근데 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고 막 물어봤어 스태프분들한테. 근데 내 캐리어가 없대. 그래서 사진을 한번 봤. 그 캐리어가 모아져 있는 사진을 봤다. 내게 없는 거야. 그 붙일 때 사진이었는데 내게 없는 거여서 거기에 제 캐리어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한국에서부터 안 오는 거야. 근데 차에도 없어. 근데 거기에 진짜 막 비싼 옷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게 들어가 있었거든. 막 바르고 자고 하는 거 사고다. 아, 이거 사고도 하고 있었는데, 당장, 그 다음날이 이제 리허설이고 공연이고 입국인데, 내가 아예 입을 옷이 없는 거야. 내가 옷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막 멤버한테 빌려 어떻게 뭐 했는데, 애들도 1박 3일인데 사실상 옷이 있겠냐고. 그러다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애들의 이제 입국 룩들을 하나하나
나한테 맞는 걸로 입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서연이한테 모든 걸 빌렸어요. 그래서 이서연으로 살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장난으로 야, 해외 나갈 때 누가 캐리어 들고 오니? 이러면서 그냥 단벌 신사도 아니고 옷도 안 가져와도 돼. 핸드폰만 들고 와. 이러면서 야, 누가 촌스럽게 해외 가는데요? 캐리어를 들고 오니? 이러면서 캐리어는 다행히 인천공항에 분실물로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행히 분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분실했으면 저는 회사로 청구했을 진짜 6년 활동 중에 가장 철렁한 썰이었습니다. 왜냐면 아, 그 안에 화장품들이며 옷가지며 그거 손해가 크고. 맞아, 극대 노할 뻔했어. 근데 찾았기 때문에 즐거운 에피로 남았다. 추추추, 아, 태국에서 생일 축하받은 거? 와, 진짜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전 지금도 사실 내 생일이란 자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생일 땐 라이브 하는 날 이런 느낌인데 막 MC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같이 옆에 있어 막와난 진짜 이 민망함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나에게 생일이랑 그냥 가족 단톡에서 연락 좀 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하고 딱 그런 느낌인데. 아, 심지어 대선배님들이잖아. 막, 선 선배님도 계시고. 너무 민망했어. 난 즐길 수 없었어.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지? 이러다 끝났어. 아, 목이 아프다. 제 생일 굿즈? 생일 박스에도 썼는데 진짜 생일 별날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전광판 보고 뭐라 그러냐고? 야, 너 있다 이래서 하하 내가 연예인이라 버스 내 친구면 어떤 느낌일 거냐고? 그냥 이럴걸요? 네, 지금은 여러분한텐 좀 그래도 친절한 편이지. 많이 이렇게 담아놓지, 이렇게. 카인드하자, 이러면서. So kind 모드, 오케이.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친구가 이거 전 친구를 되게 오래 사귀잖아요. 그래서 MBTI 막 이런 게 유행하기 전부터 다 친했던 친구들인데 다 T예요. 그 띠이라는 채널 맞나요? 그 유튜브 띠이라는 채널에서 막 티들의 연애, 막 티들의 대화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그 자체.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 그 F가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그거 보면서 웃겼습니다. 싸우는 거 아니니? 진짜 딱 그런 느낌. 오늘 셀카 많이 찍으라고요? 그 댓글이 은근 많이 보이네. 셀카 많이 찍으라고? 나 태국 갔다 오니까 사진 찍을 때 소리가 안 나. 신기하네. 아까 나지 않았어? 후면은 나는데? 봐봐. 나지? 근데 정면으로 하잖아? 다시 전면하잖아? 아, 또 사진 건졌어. DM에 보낼 수 있는 사진 건졌어. 짜란. 셀카 할때왜 소리가 안 나지? 나 올해 생일 유난히 우리 어머니 같네? 보여? 진짜 실제로 보면 우리 엄마 같은데. 아무래도 DM에 보내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DM 어떤 느낌이냐고? 카톡방 같은데? 아티스트 시점이 궁금해? 괜찮아. 평생 모를 거야. 궁금해 하지 마. 어차피 알수 없어. 궁금해서 데뷔해야겠다고? 나쁘지 않아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DM으로도 그렇고 여기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도 별로 그렇게 막 인상 깊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무슨 기호같이 뜨던데.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안 알려줄 거예요. 무슨 기호처럼 또 무슨. 그니까 궁금해하지 마. 겸우시론 느낌이라뇨? 저 지금 몇살 생일이라요? 25살 생일인데. 25살이면은, 어? 아직 선생님 될 나이도 아니야. 아, 25인 쌤이 있어? 몰랐네. 언니가 내 교수님 해줘라고 할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깐깐할 듯. 우리 집 가족이 선정한 상사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1위. 나. 왜 갈수록 예쁘냐고요? 감사합니다. 나이를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30대가 제일 기대돼요. 전제 20살 초반이 좋지 않거든요. 너무 불안정했어. 근데 뭐 20살 초반이 다 그런 나이지. 고생하고 불안정하고. 근데 난 불안정한 게 싫어. 지금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30대를 기다리는 거야. 40대는 또 30대 나름대로 불안정하겠지. 30대 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더라고. 어? 나왜 30대? 이러면서. 신체만 안 늙게 잘 관리해야지. 난 오랫동안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싶거든. 불안정한 거 어떻게 조절하냐고? 글쎄, 그냥 냅두는데. 냅두다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도움 좀 받고. 이게 불안정한 게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나로 인해, 혹은 뭔가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의 문제, 혹은 이번은 외부의 요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가까워서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면은 그냥 그 놔둬야죠, 뭐 어떡해, 이런 느낌.
왜냐면 저는 사실 데뷔 전까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케이스여가지고. 그 대신, 그래서 책임지는 방법은 진짜 잘 배운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고, 내가 책임까지 다 졌는데, 이제 데뷔를 하고 일을 하니까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회사 생활 혹은 학교 생활이 그러듯이 잘 하는 게 좋아요. 직장인의 고충, 어쩔 수 없다. 그럼요. 언니가 나중에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어.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기대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서 가끔 있는데, 아, 얘는 진짜 누구 밑에 있으면 안 된다. 얘는 진짜 대표해야 되는 애다. 이런 사람이 저거든요. 망쳐도 내가 망치고 내가 뒤집어지는 게막 편한 타입.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대표라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겁니다. 케이크 언제 먹냐고? 먹어야 돼? 내가 살짝 그럼 먹어볼게. 안에 뭐지? 바닐라인가? 보통 먹어. 크림치즈. 그냥 크림치즈만. 아니, 크랭크 아니야. 그냥 크림치즈 시트. 왜 냄새 났냐고? 다들 뭐 먹기 전에 냄새 안 맡아요? 약간 파악해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달다. 어우, 달다. 왜 어머니들이 점점 아, 난안단게 좋아. 난 그냥 조금 그냥 달달하니 많이 한게 좋다. 막 이런 말 하시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혈당 수치가 쫙 올라갔다고? 그니까.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 혈당 수치 절대 지켜. 짜란! 내 약 파우치. 거기서 이제 제가 애플사이다 비네거 캡슐을 들고 다니거든요. 마음이 안정돼. 먹는 김에 비타민도 먹죠 뭐. 플라시보 아니죠? 애플사이다 비네건 플라시보가 아니야. 자, 이건 메가도스예요. 영양제. 내 돈 내 산. 다 내 돈 내 산이지 뭐. 이거 진짜 저 가방을 세게 내려놓은 게 아니라 가방이 무거워요. 노래가 왜 안 나? 어머 얘 스피커가 꺼졌어. 약이랑 커피? 일단 이게 약이 아니라 영양제기도 하고 어차피 물로 약 먹고 커피 맛이나 따라하지 마세요. 커피로 마시고 물을 마시나. 언니는 크리스마스 누구랑 보내요? 일할 예정입니다. 진짜예요. 플로버라고 해조징이래. 하지만 사실인걸. 무대에서 안 떨리는 법 있나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무대를 하면은 보통 그 딱 그 생각만 해요. 혼자 속으로 원, 투 가자. 손목 잘하고 여기 몇 가지 나가더라. 1.5 숨겨지자. 진짜 이러고 있어. 왜냐면은 무대는 잘 촘촘하게 설계된 3분이니까 그 설계를 따르죠 저는.
크리스마스 이거 한번 해줘야지. 스포라고? 나는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는 척할 때 제일 웃겨. 어떤 거가 됐든. 되게 가끔 이제 막 댓글 보거나 뭐 하면은 되게 뭔가 다 통달한 것처럼 이제 막 가끔 아는 척할 때가 있거든. 조금 웃겨. 내가 통계를 살짝 해보면은 한 28개 중에 하나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당. 예상보다 정답률이 높다고? 아닌데? 그럼 더 높여야 되나? 280으로 할게. 셀프 생일 선물 하나. 생일 선물? 딱히 없는데. 아, 발표할 때 무서운 분이 계세요? 뭔가 하나 근데 걱정이 생기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제가 저처럼 설계된 것만 하지.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뭐할 차례. 발표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물론 아이돌이지만 카메라는 조금 안 익숙해지긴 해요. 음방 카메라는 괜찮아. 진짜 멀리 있거든.
트루먼 쇼 느낌. 나 트루먼 쇼를 안 봤어. 봐볼까? 얘기 엄청 재밌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콘서트가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 무대 불러봐. 촘촘하게 짜여진 셀리스트. 좋아하는 영화 있냐고? 저는 요즘에 최근에 좀 브레이킹 배드 진짜 재밌게 보고 베터 콜 사울까지 많이 보고 요즘에 그 시리즈 잔잔하게 많이 봤고 아 최근에 왜 나 요즘 시청 중인 콘텐츠가 섞이지 마. 아! 아! 피아 걸? 그거였는데 영혼이 바뀐 거 아! Behind Her Eyes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되게 소개 텍스트는 많이 자극적이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 그걸로 봤거든요. 요약본. 재밌어가지고 그 원래 것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재영이랑 뭐 하냐고? 끝나고도 뭐 해요? 아직 안 끝났어. 오늘 풀데이야 거의. 전 요약본으로 이렇게 다 보고 그 다음에 원본을 봐요. 퍼스널 컬러 둘 다 쿨톤? 맞아. 근데 완전 반대야. 같은 톤인데 완전 반대야. 근데 오늘 그걸 진짜 느꼈어. 왜냐면 요약본을 보고 보면은 이때 연기가 왜 이렇게 연기를 했는지 좀 더 알게 되는 느낌. 생일 케이크 먹었냐고요? 아, 아.
먹었습니다. 저 컵을 드시 먹었다고. 언니 회사에서 길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니요. 저 근데 원래 길 인지 능력이 좋아요. 멤버 중에 길치 있잖아. 거의 길친 것 같은데? 이서연도 길치였던 것 같... 근데 이서연은 지도를 잘 봤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Say 나도 한 번 가본 길 다 기억해. 다 길치니까 길티 챌린지 해줘. 자연스러웠어 아주. 다들 챌린지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근데 활동을 해야 챌린지를. 나 코가 동글동글해서 지금 동글동글하다고? 동그랗긴 하지. 옷 보세요. 진짜 보세요. 어디서 사는지 기억도 안 나. 슬립백 잘하냐고? 시도조차 안 해봤어. 지선이 코 안 동글동글하던데 실물 보고 놀랜. 난 내 코 되게 동글동글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것도 어쨌든 카메라인 건가? 되게 동그랗지 않아요? 어! 방금 셀카에서 소리 났다. 뭐야, 한 다섯 번에 한 번 나와. 나 이제 슬슬 가야지. 4분 뒤에 갈게요.
박지원이 나 캐리어 잃어버렸을 때 내가 단톡에 야 나 캐리어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제일 행동적으로 걱정해줬어요. 일단 우리 방에 왔어. 방에 와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야 옷 빌려줄게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때 우리가 그때 서현이랑 나랑 그 룸서비스를 시켰다고 말한 다음이었어.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갑자기 이렇게 띵동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캐리어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와가지고 몰라 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때 내가 그냥 그 호텔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이거 신고 그냥 리허설 하는 거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난 속으로 아 얘 이거 먹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걱정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놀라서 걱정돼서 왔대. 그래서 난 속으로 왜 안 먹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산을이냐. 이런 사람이 하영한테 어떻게 다가갈 거라고. 하영 언니한테 조심스럽지. 아, 내일은 전주 가네요. 전주에 오는 사람? 전주 사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은 앞구르기에서 무대 밖으로 나갈지도 몰라.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지러움을 못 견디고 이만. 그리고 낙법으로 탁 해가지고 이제 사라질지도 몰라. 남의 행사에 그렇게 뭐 사적으로 생일 축하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알아둬야 해. 우리 축제가 아니야. 남의 축제야. 진짜로 안 하면 섭섭하지 않을까? 하나도 안 섭섭해.
우리끼리 이렇게 축하하고 놀고 여러분끼리 재밌게 즐기고 여러분끼리 맛있는 거 먹고 뭔 느낌인지 알지? 내일 맛있는 케이크 먹기로 했잖아 우리. 내일은 훠궈 먹고 그래. 훠궈가 됐든 갈비찜이 됐든 짜장면이 됐든 즐기시와요. 난 이만 가보겠어. 이제 5시야. 안녕.